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생 사연자입니다. 야야, 너 돈 있냐? 어? 잠깐만. 나 10,000원 있는데. 다음 주에 갚을게. 어, 나 그거 동생 생일 선물 살 돈인데. 근데 돈 더 없어? 10,000원만 더 있으면 원시세트 살 수 있는데. 어, 러시아. 어? 왜? 너 혹시 돈 있어? 아, 나 다음 주에 용돈 받거든? 바로 갚을게. 아, 제발. 알겠어. 근데 나 지금 현금이 없어서 계좌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줄게. 응, 잠시만. 그, 저기 번번아, 월요일까지 꼭 갚아줘야 돼. 재촉하지 마. 너 자꾸 그럼 안 갚는다. 번번, 돈 보냈어? 다음 주에 바로 갚아? 네 돈 당연히 갚지. 진짜 고마워. 절 호구로 보는 이 친구. 전 더 이상 당하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. 야,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. 떡볶이? 완전 좋아. 그럼 우리 학교 앞 분식점으로 갈까? 아, 거긴 사람 좀 많아서 거기 말고 대숲떡볶이집 어때? 학교 주변에 그런 곳이 있었나? 우리 집 앞에 있어. 거기서 먹자. 어, 거긴 여기서 1시간 걸리잖아. 아, 나 오늘 그날이란 말이야. 그래? 아, 근데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왔다 갔다만 2시간 걸리는데. 야, 별로 걸리지도 않는구만. 그러면 좀 이따 5시에 거기서 봐. 어? 이따 봐. 여, 여. 여보세요? 몇 명이세요? 두 명이요. 친구는 좀 이따 올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번번아? 우리 5시에 대숲떡볶이에서 보기로 했었는데 어디야? 번번아. 아, 왜 안 오지? 뭐 시켰어? 아니, 너 아직 안 와서. 미리 좀 시켜놓지. 저기, 번번아, 혹시 오늘 5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왜 늦었어? 어, 번번아? 왜? 아이, 그니까 왜 늦었냐고 물어봤는데. 아, 잠깐만. 아, 왜 늦었냐고? 어. 아, 나 생리통 때문에 아파가지고. 아, 아 맞다. 나 지갑 안 가져왔는데. 야, 너가 계산해. 번번아, 우리 저번에 떡볶이 먹었던 거 있잖아. 어? 그거 나한테 10,000원 보내주면 돼. 그거 너가 사는 거 아니었나? 내가 사는 거였다고?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나 남친 생김. 짠! 우리 남친 잘생겼지? 오, 되게 잘생겼다. 아, 너 파우치 있어? 좀 꺼내봐. 어, 여기. 색 다 예쁘네. 나 오늘 이거 다 빌려줘. 이거 다? 나 오늘 학교 끝나고 남친 만나기로 했거든. 그럼 다 쓰고 돌려줘야 돼? 근데 너 목걸이도 되게 예쁘다. 그것도 좀 줘봐. 아, 이거 우리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건데. 아, 우리 자기가 나 액세서리 낀 거 좋아한단 말이야. 빨리. 아 맞다, 너 고데기도 있어? 고데기도 줘봐. 어. 이거 꼭 돌려줘야 돼. 아, 알겠다고. 안 부럽네. 어, 둘이야. 러시아. 여기서 뭐해? 나 번번이 기다리고 있어.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? 2시. 엥? 지금 3시 넘었는데? 그러게, 좀 늦네. 번번이한테 전화해봤어? 응, 근데 안 받아가지고. 번번이 원래 한두 시간 정도 늦어. 그걸 다 참아준다고? 어? 러시도 있네? 야,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? 둘이 너 1시간 넘게 기다렸어. 괜찮아, 둘이는 좀 기다리게 해도 돼. 그런 게 어딨어? 어쨌든 인사해. 내 남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얘들아, 우리 자기가 케이크 사왔다? 우리 자기 절친이라길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. 러시아, 너도 같이 먹자. 아, 난 괜찮아. 그래? 둘이 너도 안 먹을 거지? 어? 어. 그럼 내가 가져간다. 재밌겠어. 야, 둘이. 너 나한테 뭐 안 사주냐? 왜? 너 생일이야? 내 생일 아니고 너 내 남친한테 얻어먹은 거 있잖아. 저번에 너 남자친구가 사준 케이크 때문에 그래? 엥? 그거 둘이 한 입도 안 먹고 네가 가져갔잖아.
울 호세가 너 위해서 사온 건데 너가 안 먹겠다고 해서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. 뭔 댕댕이가 짓는 소리야. 그건 둘이가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남친이 그냥 사온 거잖아. 아니 둘이가 안 받았을 뿐이지 얘를 위해서 돈 쓴 건 맞잖아. 뭐 담례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래. 둘이가 왜. 어쨌든 담례 준비해놔. 아니 저 씨. 그냥 참아. 너 왜 한마디도 안 하냐? 그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겠어. 싫은 소리가 아니라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. 맞아. 나도 싫으면 싫다.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. 둘이야, 이 언니가 도와줄게. 저는 친구에게 더 이상 호구처럼 당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. 범범아, 너가 저번에 언스 산다고 빌려간 돈 갚아. 아, 그거 깜빡했다. 아, 이번 달 용돈 다 써서 다음 달에 줄게. 내 동생 생일 선물 사야 돼. 아씨, 어쩌라고. 돈 갚으라고. 말하는 싸가지 봐. 야, 내가 언제 안 갚는데? 다음에 준다고 했잖아. 언제까지 줄 수 있는데? 만원 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네. 아, 맞다. 너 그 케이크 담래 언제 할 거야? 설마 뭐 먹튀 이런 거 할 건 아니지? 범범아, 너 혹시 진짜 거지야? 뭐? 아니,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. 만 원 갖고 엄청 화내고 나한테 선물 뜯어내려고 어떻게든 안간힘 쓰는 게. 혹시 뭐래? 나 그지 아니거든? 아, 그리고 내 목걸이 이거 다 내 거지? 가져간다. 아, 진짜 싫어. 아, 왜, 뭔 일 있어? 잠깐만 와봐. 아니, 여기서 말해. 너 크러쉬랑 놀지 마. 왜? 너 얘랑 놀면서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. 미친, 내 앞에서 뭐 하냐? 내가 내 친구랑 놀겠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. 봐봐, 또 말대꾸하네. 아, 예전엔 착했는데 너 좀 이상해진 것 같아. 뭔 개소리야?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? 저번에 언스랑 떡볶이 카페에서 2만 원 가져갈게. 이게 진짜. 아! 범범아, 나 너한테 더 이상 안 당하고 살 거야. 너 내가 만만하니까 맨날 약속 늦고 잠수 타고 나 무시하고 그랬던 거 맞지? 네가 날 진심으로 친구로 생각했다면 그딴 식으로 대하지 않았겠지. 팩트로 뼈 때리니까 할 말 없는 거 봐. 뭘 봐. 때리게? 범범이는 절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전 이제 호구처럼 당하고 있지 않는답니다. 사람이 호의로 대하는 걸 호구로 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잠깐! 쿠키 영상 보러 가실게요. 오신. 한번 웃으면 안, 아, 내가 이래서 문제예요. 한번 웃으면 안 돼. 맞아, 그래. 그래, 약간. 둘이가 안 받았을 뿐이지 얘한테 돈 쓴 건 똑같잖아. 뭐 담배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누구예요? 아니, 왜 담배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면 안 돼. 야,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? 둘이. 두두리. 오늘 자기 절친이라길래.